광주시가 시청 주요 사업장과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 이행상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점검은 10일부터 광주시를 포함한 직접관리 사업장 7곳과 위탁관리 사업장 11곳 34개 관리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이고, 점검 결과 미희행 부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는 한편 개선사항과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계획입니다.